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종목 티키타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장 김수환 고수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슈 토크에 진입하기 전에 시장 진단을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숨을 조금 내쉬는 그런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저께 굉장히 큰 폭으로 나스닥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도 사실 끝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고점을 또 돌파하려는 흐름까지 나오고 있어서 한 주의 마무리를 조금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근에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세적으로는 좀 힘이 약하게 빠지고 있죠. 근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역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작년에 상승 랠리를 펼쳤던 종목은 역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었고 폭스바겐 같은 회사가 이제 2차전지를 자체 생산을 발표하면서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거를 회수하지도 못하고 큰 리스크를 맞은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이끌었던 이 대장주 섹터가 좀 주춤하기 때문에 코스닥도 900포인트 안에서 지금 박스권에 갇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시장이 또 크게 작용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치고 못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8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조금 시장을 지루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 급락은 역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1.7%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은 가장 직격탄으로 타격을 맞는 곳이 바로 기술주들 아니겠습니까? 기술주 성장주들. 그리고 파월 의장께서 또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시장은 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터키나 브라질은 벌써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조기 테이퍼링 관련된 이야기인데 테이퍼링은 없을 거다, 조기 테이퍼링 없을 거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테이퍼링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만 좀 풍기더라도 시장은 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사실 뚜렷한 주도주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성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좀 시장을 휘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가두리 안에 갇혀 있는 장세가 전개되고 있고 박스 하단에서는 뭐 악재가 있어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그리고 박스 상단에 진입을 하면은 호재가 있어도 차이 실현 매물이 나오는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가 지금 전개되고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늘의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실적 장세 진입 전 성장통 호실적 기대 반도체 주는 자, 최근 상승 국면에 진입한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1분기보다 2분기 때 가파르게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낸드 고정 거래 가격은 큰 이변이 없는 한 2분기 정도 되면은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도체 업황 장기 호황 기대 속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 30조 이상을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반도체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된다고 하는데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약간 애매모호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적주가 대세가 될 수 있다. 반도체주 중에서 실적 흐름이 양호한 기업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생각보다 지금 강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군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미터로 보는 종목들이 바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DB하이텍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많이 빠지더라도 반도체 관련된 이 바로미터 종목들은 좀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고 심지어 SK하이닉스는 우상향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엄청난 돈풀기 행렬이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유동성 강세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로 사실 주시장의 유동성이 엄청 풍부해졌는데 돈으로 끌어올리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국의 정부에서 통화 정책을 막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뒷받침을 해줬는데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이 자산 매입에 대한 이제 줄여간다, 자산 매입을 좀 줄여간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만 믿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다시 실적으로 회귀한다라는 거 볼 텐데 반도체 섹터의 지금 상승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렇게 버텨주는 흐름을 여기서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는 이제 슈퍼 사이클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슈퍼 사이클 온다 이게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알다시피 뭐 그 수요도 지금 뭐 PC나 서버 그다음에 대형 회사들의 이 데이터 센터의 확장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오스틴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또 멈추면서 예, 그 경기 기후 변화에 따른 한파죠 그런 것 때문에 공급에 또 차질이 또 생기면서 이게 완전 악순환이 펼쳐지면서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사실은 영업이익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 삼성전자는 2분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3조 원가량 올해 한 49조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조 7천억 정도 예상돼서 작년 대비 한 14% 정도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의 거시적인 관점, 큰 관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부정적이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국채 금리의 상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시 경제는 좀 그렇지만 반도체 업황의 실적은 사실 좀 밝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지금 시장이 꺼진다 그래서 반도체 불까지 꺼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기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은 성장통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될 경우 반도체 주들의 역할론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시차를 두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 흐름이 둔화될 경우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생산 능력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야 이제 반도체 르네상스 시대를 온전히 다 이제 수혜로 누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이제 반도체 장비 입고도 좀 서두를 것 같고 그리고 시안 중국 시안 낸드 신규 공장이 가동된다면 또 반도체 소재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장비주와 소재주 중에서 좀 현재 시점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래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요, 뭐 소재, 장비, 부품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장비주들은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롭다라고 느끼는 게요. 장비주는 사실 이 타이밍을 한 번이라도 잘못 잡으면은 다시 이렇게 그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장비주들보다는 소재주들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재주들 중에서도 사실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OLED라든가 아니면은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니셈 같은 회사들은 이제 뭐 칠러나 스크러버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사실 지금 굉장히 강한 상태를 보이고 버텨주는 양상이긴 합니다만 또 여기 박스권이 또 상단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단권을 만약 13,000원 부분이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짧은 박스인데 여기를 또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뭐지 메모리, 비메모리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들어가는 이런 장비주들 이런 것들을 보시든지 아니면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소재주들 예, TMA 소재주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언택트 경제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필수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경우에는 수요의 증가를 공급이 지금 현재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메모리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생도 타이밍이고 주식도 타이밍입니다. 현재 시점 예의주시하고 계신 종목의 이름만 일단 알려주실래요? 네, 펜오션입니다. 네, 펜오션은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91위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11.9% 정도 됩니다. 52주 최고가는 7,150원이고요. 이러한 펜오션의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티키타카 시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서 뭐 창투사라든가 아니면 메타버스 혹은 디지털 보안 쪽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디지털 보안 쪽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벌써 뭐 KCT나 KCS가 뭐 20% 이상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돌아가고 있어요. 저런 개별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 그 다음 업황이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담아두셔라. 라는 관점에서 이 펜오션을 가져와 봤고요. 반도체 업황도 좋습니다만, 현재 시장을 이기고 있는 섹터가 바로 해운 업종입니다. 그래서 대장주인 HMM. 오늘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저점 대비하고 10배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보다는 이제 다음 주자인 펜오션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할인그룹 계열의 국내 대표적인 벌크 선사고요. 뭐 철광석, 뭐 석탄, 곡물 등을 운송하는 운송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벌크선 사업 부분이 철제, 석탄, 목재, 뭐 그런 기기 뭐 이런 거를 운송하는 게 벌크선이거든요. 매출로 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연간 한 1억 톤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 이후에 세계적인 이 변화 여기에 더불어서 이 해운사들의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발틱 운임지수죠. BDI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운임지수의 강세는 이 세계경제 성장률과 함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도 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렸어요. 6%대로. 그렇다라는 것은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자신감은 역시나 해운사들의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밌는 현상이 기관 외인 금투 연기금 개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선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의 방향성이 가치 기술주에서 이제 가치주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만큼 해운 업종이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아직 주가가 덜 오른 펜오션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펜오션의 목표가와 손절가도 궁금합니다. 네, 목표가는 멀리까지 보면은 저는 만 원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8천 원 정도를 1차 목표로 잡으시고 8천 원 정도에서는 아마 매물이 한번 나올 겁니다. 8천 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짧게 한 5,750원 정도를 딱 잡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고 원자재 수요 증가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발틱 운임지수가 구조적으로 이제 상승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펜오션을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창 김수환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